대학 2년차 코딩 과목 중에서 일신법은 자동화 역시도 IBM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IBM에서 지금 이미 이것도 공개하고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AI 어터니라고 했었죠. 인공지능 어터니 시스템을 구현했는데 이 왓슨의 기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인텔리전트 어터니 해가지고 엄청 똑똑한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은 이제 로스라고 부릅니다. 로스인데 요거 API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도 공개하고 있고 이것도 자연어 처리 기술의 기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일신법은 자동화 기술은 위에 있는 특허청 자동화 기술의 기초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 검찰의 어떤 기소 의견이 전달되면은 그 내용을 읽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1심 법원에서 하는 역할, 1심 판결을 내리도록 시스템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또 재밌는 수업이고,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모든 수업들은 다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영어로 번역을 또 자동 번역 시스템이 번역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바로 영문 데이터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포맷,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포맷들이 육하 원칙이 기본적으로 또 들어가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는 그런 정보가 일단 소장 형태로 시스템에 전달되면 시스템이 그 소장을 읽어보고 그에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IBM에서 지금 구현하고 있는 로스 시스템의 한80% 수준까지 도달해 보는 것이 대학 2년차 실습의 목표입니다.